해석법에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고 알선 광고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제가 유튜브로 탈모약의 해외 직구에 대해서 뭐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는다라고 소개드린 영상이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어요. 근데 그거에 조금 제가 부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요.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자가 사용 기준으로 구입하면 불법이 아니다 라고 댓글을 다셨어요. 근데 이분은 들어가 보니까 이분은 이제 건강식품을 이제 해외에서 판매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국내로 하셔서 이제 아마 직구 쪽에 계시는 것 같은데 아마 그 영상을 보시고 그래서 좀 속이 상하셔서 댓글을 다신 것 같아요. 보시면 근데 이제 법적으로 저도 좀 알아봤어요. 실제로 이분 말이 맞는지 알아봤는데 일단 첫 번째 관세법상은 이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관세법상은 일부 맞아요. 관세법상에는 $150 미만 3개월 이하의 복용약에 대해서는 개인 사용 목적으로 사시는 거는 관세법상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는 이제 전문의약품과 뭐 일반의약품 이런 구분이 없어요. 일반의약품은 그냥 약국에서 사실 수 있는 약인데 비해 전문의약품은 이제 항생제, 정신과약, 마약처럼 의사가 처방전을 드려야만 살 수 있는 약이죠. 탈모약도 여기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탈모약도 어느 정도 부작용이 있는 약이기 때문에 그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성에서 노출되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뭐 등등의 이유로 처방약이거든요. 전문의약품이죠. 이런 구분이 사실은 관세법상은 없어요. 관세법에서는 사실 뭐 이런 게 있기가 어렵죠. 그래서 약사법으로는 있습니다. 약사법에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고 알선 광고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어쨌든 이런 전문의약품을 사시는 거는 불법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 법안을 아마 모르셨던 것 같아요.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뭐 경찰이 아니니까 사실 환자분들이 약을 잘 구해서 드시는 거를 일단 먼저겠죠. 탈모가 진행되지 않도록 드시는 게 먼저인데 인도에서 직구해서 드시는 약은 한국에서 승인받은 약은 아니에요. 물론 뭐 인도에서 승인받았으면 됐지 않냐라고 말씀드리면 할 말이 없지만 일단은 한국에 오는 순간 그건 불법이 되기 때문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쪽에서도 그 부작용이라든가 예기치 못한 어떤 그 약으로 일이 발생할 확률은 굉장히 낮죠. 라든가 뭐 유통기간이 지난 약을 보내준다던가 아니면 재포장해서 뭐 판매를 한다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한국에서는 뭐 당연히 보상을 받고 처벌을 받고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 소비자만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걱정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자분들이 처방약을 안 한 이유 중 하나가 처방전이 필요한 게 귀찮아요. 그죠? 병원 가서 처방받고 이런 거 귀찮은데 옛날에는 이제 한두 달씩만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을 해주셨다면 최근에는 뭐 6개월, 1년, 2년 이렇게 처방해주는 선생님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처방해주시는 선생님, 장기 처방해주는 선생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처방료 혹은 진료비가 굉장히 저렴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아요. 장기로 하시면은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카피약이 굉장히 요새는 저렴한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옛날에는 프로페시아 뭐 오리지널 약들이 막 7만원, 8만원씩 했어요. 한 달치가. 근데 요새는 만원대의 탈모약도 있어요. 이제 그 제네릭 카피약들은 그렇기 때문에 굳이 물론 더 조금 싸게 살 수 있죠. 직구약 7천원, 8천원 정도면 한 달치를 살 수 있는 거에 비하면 조금 비싸긴 하지만 이거는 법을 어기지 않았죠. 합법적이고 그 다음에 안전하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해외 직구가 너무 좋고 편하다, 약효도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저는 제가 좋으면 제 주위 가족이나 친구도 다 직구하라고 시키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처방을 제가 해줘서 또는 근처 병원 가서 받으라고 해서 먹고 있고요. 저 역시 뭐 제 약은 제가 그렇게 처방을 해서 먹고 있고요. 그래서 해외 직구에 대한 제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그 질문 주신 분은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그 부분 한번 다시 확인하시고요. 요건 지금 법제상으로도 조금 보완해서 지금 국회에서도 법을 불법식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해요. 보건복지부하고 국회에서 지금 얘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